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2년 12월 28일 이제 내일이면 이제 올해가 좀 끝나죠. 끝났는데 이제 거의 2022년 이제 마무리 하루 앞둔 네, 날이고요. 오늘은 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네. 사실 오늘 배당락이죠. 배당락인데 배당락은 아직 이제 보통 거래소에서 원래 공시를 해 주거든요. 어느 정도라고 배당락에. 근데 올해는 아직까지는 좀그정 공식적인 발표가 안 나와서 추정하기로는 한1.5% 정도 될것 같아요. 배당락에. 그래서 오늘 지수가 2% 이상 빠졌으니까 배당보다는 더 많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의 영향도 좀 받은 것 같고 근데 뭐 분위기가 좋진 않습니다. 특히 뭐 반도체, 2차전지같이 배당을 많이 안 주는 기업들까지 배당을 많이 주는데 급나가는 거는 뭐 정상이거든요. 근데 배당을 많이 안 주는 기업들도 급나간다는 거 그만큼 지금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좀 시장 분위기는 이따가 또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좀 좋진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따가 또 시장 끝나면 제가 한번더 언급을 해드릴 예정이고 오늘은 보고서 이게 연말에는요 아시겠지만 애널리스트분들 다 휴가 많이 가고 해서 보고서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나오는 것 중에서도 제가 어쨌든 이제 의미 있다고 생각한 것만몇 개만 추려본 거고 오늘은 정말 없더라고요 기업도 뭐포스코홀딩스 외에는 뭐 제가 딱히 뭐 말씀드릴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왜냐면 오늘 하이닉스 보고서도 몇개 있는데 뭐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네, 응. 그래서 네개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아까 제가 그 뭐죠 라이브를 했는데 그 그러니까 요것만 다시 한번 라이브 못 보신 분도 있으니까 요것만 먼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뭐냐면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자 아까 그러니까 그 아니 뭐그 투자를 하셔서 뭐 잘못됐다 이거보다도 그러니까 좀 주의하자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나쁩니다 좋습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합리적으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죠 상식선에서 그거를 먼저 오늘 좀 오늘 보고서 적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거 이거라도 하고 좀 제발 <laughs> 예, 투자하자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방송에서 제가 요즘엔 뭐 이제 웬만한 방송에서 기업 얘기 잘안 하잖아요 뭐 이거 여기서는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뭐 파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뭐 회사에서도 못하게 하고 언급을 잘안 하는 편인데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는 하는 편이에요 근데 뭐 설사 제가 뭐 어떤 걸 찍어가지고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거 사셔야 됩니다 아니면 어떤 전문가가 이거 무조건 사야 됩니다 아니면 리딩만 갔더니 막 이거 사라고 했어요 가정을 해 볼게요 네, 오늘 아까 상담했던 기업 중에 오텍이란 기업이 있어요. 요거 이제 채널에 올려주셨더라고요. 오텍을 들어갔는데 자기가 좀 이게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석을 해뭐 분석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리포트를 쓰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써드리는 건 어려운 거 아니고 여기 네이버에 자 오텍을 한번 하시고 아니면 이제 와 우리가 먼저 봐야 될건 이제 여기서부터 봐야죠. 아, 이, 이 순서가 전자공시 들어가세요 그냥 오택을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을 할게요 저는 이제 알죠 알지만 금감원 전자공시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처음에 화면이 이렇게 뜨죠 아이꼭 광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저안 떴으면 좋겠는데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금감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거 첫 화면인데 여기다 오태글 쓰세요. 뭐,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시예요. 자, 오태글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음. 그럼 이제 오태에 대한 뭐가 밑에 팍 뜨죠. 뭐가 여러 개가.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원하는 건이 회사 뭐하는 회사인가 이걸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날짜를 정하세요. 뭐1년1년 1년 그대로 두셔도 되고 전기공식 클릭하세요 여기. 전기 공시 보이시죠? 전기공식을 클릭을 일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크게 해볼까요? 크기를. 음, 전기 공시 보이시죠? 요거. 예. 요거 누르면 밑에 뭐가 뜨잖아요. 여기에 사업, 반기, 분기, 요세 개를 V 표시하세요. 그냥 검색을 누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모르는 기업을 누가 막 추천을 했어요. 아니면 어디서 뭐 정보를 받으시건, 그러면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무조건 일단요. 근데 모르는 기업이면. 검증을 해야 되니까 자오텍을 이렇게 하시고 자세개 클릭 검색 그럼 밑에 세개 뜨죠 뭐가 자, 가장 최근 보고서가 뭐예요 분기 보고서죠 이거 누르면 돼요 자 저걸 눌러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뜰 겁니다 분기 보고서 뭐 여기 요거 누르면 이제 떴다 안 떴다 하니까 이게 한번 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봐야 될건 뭐하는 회사냐 이거 사업의 개요를 봐야죠. 근데 이거를 읽고도 이해가 안 가면 그게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읽어봤는데 도대체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회사가 돈잘 벌지 안 벌지도 뭐 판단이 안 선다고 안 해야 돼요. 그 모르는데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우선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읽어봤어요. 자 보세요. 특수 차량 제조업체입니다. 앰뷸런스 만들어요. 여기 나와있죠. 음압 앰뷸런 음압 병실 아시죠? 코로나 때 병실로 썼던 한국형 앰뷸런스 복지 차량 만들고 특수 차량 많이 만들어요. 막.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도 하고 그 다음에 종속회사 중에 오태캐리어 아시죠? 캐리어, 에어컨, 뭐 공조기기 이거 만드는 회사고 가전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두 개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이두개딱 보는 순간 앰뷸런스랑 가전 다안 좋죠? 지금 딱 봐도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 전방 산업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한번 주요 제품만 볼까요? 주요 제품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냉동탑, 차, 장인차, 앰뷸런스가 비중이 제일 크죠. 그다음에 자동차 수출 부품. 이건 이제 워낙 다양하니까. 그리고 제품 가격 추인데 앰뷸런스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요 가격이. 장인차는 올라가고 있고. 이게 핵심인데 핵심 가격은 좀 떨어지고 있어요. 매출 수주 현황 여기 보시면 이제 매출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앰뷸런스 매출은 어쨌든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2020년에 매출액이 500억이거든요. 근데 올해 3분기까지 200억이니까 옛날 한참 잘 나갈 때보다 확 줄었죠.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전체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1350억 맞죠? 이게 100만 단위가 1350억, 1000억, 올해 800억, 올해 4분기 더 해도 옛날에 1,350억 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본 순간, 아, 전체적으로 매출이 다운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고성장 산업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건 종속회사, 종속회사인데 당연히 실적 올해 안 좋겠죠. 왜? 작년이 최고였죠. 작년 매출 보세요. 에어컨이나 가전제품, 코로나 팬데믹 끝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서 우리가 딱 느끼는 거죠. 아, 이 회사 전방산업은 좋지가 않구나 지금. 그걸 느끼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캐치를 하셔야 돼요. 네. 음압 앰뷸런스인 순간, 이 기업은 뭐죠? 딱 그거죠. 그 우리 뭐라고 할까요? 바로 테마주죠. 네. 코로나 19 테마주로 엮여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사실은 네. 앰뷸런그 음압병실 테마 있잖아요. 거기에 엮인 거예요. 자그 다음에 요 여기까지는 봤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혹시 전환 사채가 있나? 항상 제가 체크해보자 그랬잖아요. 음, 전환 사채는 여기 미성한 전환 사채는 그래도 다행히 없습니다. 뭐 여기까지 는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란 얘기예요. 뭐 너무 디테일하게 시간 없을 때는 나중에 이제 진짜 투자할 때는 디테일을 봐야 되지만 검증을 검증하는 단계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아 보여 솔직히. 그죠? 속 좋아, 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오택을 치세요. 실적 봐야 되니까. 네이버가 좋아요. 네이버에 재무 정보 있죠, 여기. 맨 밑에 재무 정보. 우리 많이 봤지만, 요거 이제 들어가서 클릭을 해주세요. 자, 음.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종목 분석 있죠, 여기. 종목 분석 누르시면 돼요, 여기. 가운데. 요거 누르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일단 맨 밑으로 내려보면 여기서 우리가 밑으로 이제 내려보면 실적 나오잖아요. 이쪽에. 와, 주가 많이 빠졌네요. 근데 보시면 300억 벌다가요. 이게 2019년, 2020년 93억. 작년에 64억. 실적이 점점 감소하죠. 예 올해는 올해는 적자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이 큰 폭의 적자가 나요. 이건 제가 확인해봤는데 일회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적이 지금,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음, 굉장히 좀안 좋아지는 편이고. 그러니까 돈잘 벌었어요. 2019년만 해도. 이런 기업이 점점 300억, 200억, 300억 벌다가 급격하게 실적이 다운됩니다. 아, 매출액은 유지는 되는데, 올해는 최악이죠. 올해는 이게 왜냐면 3분기 또 적자까지 나니까. 예, 그러니까 점점 작년 3분기부터 실적이 되게 안 좋아요. 지금 돈을 못 벌고 있고, 자요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근데 물론 돈을 잘 벌면 상관이 없겠죠. 재무 분석 여기 들어가서 부채 봐야죠. 재무 분석에서 여기 재무 상태표 꼭 눌러주세요. 재무 상태표 연간이나 분기인데 분기로 보셔야 됩니다. 검색, 검색을 이렇게 한 다음에 바꿔주시면 요 밑에 내려오면 우리 많이 봤죠. 순부채 찾으세요. 순부채 계속 내려야 돼요. 여기 보이죠? 뭐 여기 순부채. 순부채라는 글씨 보이시죠? 저게 실제 현금 제하고 얼마의 부채가 있냐예요. 이게 플러스면 안 좋은 거예요. 2,400억의 순부채가 있습니다. 갚아야 돼요. 시총 제가 알기로는 3,000억짜리 회사인데, 맞나? 시총이 얼마죠? 이 회사가? 시총이 800억이네. 800억인데, 순부채가 2,000억이 넘습니다. 이돈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냥 지, 숫자만 본 거예요. 2,415억을 현금 제하고도. 갚아야 되고, 포괄 손익계산서 여기 누르면요, 눌러서 이거, 눌러보시면 밑에 금융원가라고 있어요. 요게 이자 비용 나오거든요. 옛날에 15억, 분기당 15억 내다가 이자 오르죠, 요새. 37억까지 이자가 급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딱 아시겠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 부채는 많은, 부채 많으면 안 좋죠. 지금 고금리니까 15억 내다가 지금 거의 두배가 넘는 이자를 내야 됩니다. 저거 곱하기 4 해보세요. 4, 30이 한 150억 내야죠. 연간 이자를 150억을 일단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150억을 벌어도 요 0이 돼요. 네, 돈을 벌 수가 없어요. 150억 이상을 벌어도 이자 내야 됩니다. 네, 시총 800억짜리 회사가. 이건 너무나 큰 부담이에요. 이자 비용은 150억. 시총 800억. 마치 시총 8 0 0 0억짜리가 1500억 낸 거랑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봐도 우리가 리스크. 그러니까 밸류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요. 보세요. 제가 PBR 이제 이런거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이러죠. 와, 이렇게 빠졌으니까 이거 싼거 아니야? PBR 밸류 보니까 저 밑으로가 있잖아요. 밸류가 여기. 완전 밑에가 있잖아요. 누가 봐도 PBR 요 차트는 뚫고 내려갔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돈을 벌수 있어야 되고. 예. 아니면 이 실적 아크가 일회성이고 뭐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또잘 아는 기업이고 근데 이 기업은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인데 음악 병실 테마주겠죠 코로나 엔데믹이니까 수요는줄 거고 또 가전도 녹록지 않고 그런데 아뭐거기까는 좋아요 뭐돈 잠깐 못벌 수도 있으니까 부채가 너무 많고 고금리 시대에 이자 비용이 너무 커요 주주 가치를 늘려줄 수 없어요 이런 기업은 배당도 주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배당을 작년엔 줬어요. 그래도, 어, 작년까지는 줬습니다. 130원. 음, 그러니까 꾸준히, 이건 좋네요. 좋은데, 앞으로도 줄수 있을까요? 음, 이게 부채가 많, 기 때문에. 한번 근데, 이런 거 회사에 한번 또 전환해보세요. 그니까, 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해도. 그니까, 러 누가 와가지고, 야, 음악병실 테마데또 코로나 뭐, 뭐가 올 거야. 막 이래가지고, 이걸 누가 추천해봤다고 칠게요. 그분하고는 그냥, 되도록이면 안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저도 이 기업을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네. 그래서 배당 주는 거는 긍정적이지만. 네. 그래서 한번 차트 보시면 주가 가 괜히 빠지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돈잘벌었다니까요 예전엔 돈잘 벌었어요. 300억 정도. 지금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빠진 건 빠진 거예요 근데 올라갈 수 있겠냐 이거죠 지금 상황에서 옛날에 2만 원 하던 이게 음악병실 테마로 21년도에 코로나 수혜로 급등한 겁니다 아시겠죠? 왜 올랐는지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분석을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합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합격이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합격이 됐다고 쳐볼게요 그럼 우리가 하는 거는 알려드렸죠 f n 가이드 그다음이 이거예요 f n 가이드 상장 기업 분석 일로 넘어가서, 네, 이거 알려드렸죠. 여기 누르시고, 우리 했잖아요. 저번에. 함께 배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합격을 받았다. 예를 들면, 뭐 포스콜딩스다. 코 그게 합격받은 게. 뭐, 예를 들면, 이러면은 이제 포스콜딩스 코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어디로 가면 돼요. 음. 이 컴퓨터가 좀 버벅대니까 소리가 약간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음. 여기 별류 있죠. 여기 별류. 그 다음에 이제 PBR이냐 PER 이제 구분하셔야 을 되겠지만, 이런 제조업이나 좀 사이클 사는 사람은 PBR을 보는데, 요거 보고, 아, 좀 올라왔네. 그죠? 좀 애매한데? 이럴 수 있죠. PBR 보고. 여기면 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이건 진짜 지금 싸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 야, 너 좋은 종목 잘 소개해줬어. 나 투자해볼게. 이렇게라도 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전환사채도 보시고, 네, 안 하시죠. <laughs> 그냥 뭐 좋다고 막 사, 시는 분이 많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를 힘들어도요, 습관적으로 계속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업 보고서 많이 보셔야 돼요. 분기 보고서. 예. 근데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거라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택은 이걸 볼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그런 기업들이 오늘 좀 많더라고요, 상담해보니까.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15분 정도 걸쳐서 좀 설명해드렸고, 자, 오늘은 정유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안 까먹어야 되잖아요, 크게. 까먹, 아니, 까먹을 수는 있는데 큰 손실을 안 봐야 되니까 그걸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번 그걸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 그 계좌를 위해서 꼭 이렇게라도 검증 한번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돈은 버는지, 과거보다 꺾이는지, 업종은 어떤지, 이 회사 비즈니스 모델은 뭔지 예. 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주 보면요, 금방 눈에 들어와요. 자 그리고 자동차, 주택 가격, 포스코홀딩스 요네개 오늘은 뭐 많지 않아서 빨리 해보면. 정유는 결론적으로 좀, <laughs> 지금 투자하자는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제 마진도 여전히 높고, 그 다음에 중국이 살아나고, 그다음 공급은 늘기 어렵고요. 그래서 국제유가 80달러, 저는 국제유가 저번에도 저희 최진영 연구원이 70달러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바닥이라고 그때도 언급을 했죠. 근데 진짜 70 갔다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70달러로 근접할수록 정유주는 투자 매력이 오히려 높아요. 그러니까 역발상이죠. 야 이게 뭔 소리야 유가 떨어지는데 왜 정유주가 좋아 이게 아니고 이 박스니까 박스 하단에선 투자를 해야 되고요 박스 상단 뭐 예를 들면 90달러다 고점이 그럼 그 근처 가면 정유주는 또 팔아야 되는 거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유가가 또 떨어진다면 기회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오펙 감산이나 이런 거는 아직은 없지만 아 그러니까 큰 영향을 좀 주진 못하지만 수요가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공급도 늘기가 좀 어려워요 러시아도 줄일 거고 그래서 피카 우려로 지금 굉장히 부진했죠. 정유주 S l 만 봐도 너무나 안 좋았죠. 뭐 GS, SK 이노베이션 그렇지만 이익은 여전히 과거 호황기보다 높은 상황이고 유가도 옛날보다 높죠, 당연히. 과거에 뭐50 달러 이럴 때보다 마진도 높고 그리고 공급 재편도 주목해야 될게 탄탄소 환경 규제 때문에 정유 설비를 늘릴 수가 없어요. 예. 네. 어차피 정유라는 거는 결국엔 사양산업이에요 크잖아요 언젠간는 휘발유 경유 안쓸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투자가 안 들어갑니다 공급이 줄어요 그래서 이건 몇년 동안은 오히려 좋은 거죠 사실은 당장 우리가 휘발유 없이 못 살잖아요 응. 언젠가는 없어질 수도 있지만 네. 왜냐면 이제 다 전기로 바뀌니까 응. 근데 그거는 어차피 몇년 지나야 되는 이슈니까 그래서 정유업종을 장기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하단에 왔을 때는 투자를 하고 또 좋아져서 주가 올라가고 유가 올라갈 때는 오히려 비중을 줄이고 여기 반대로 해야 된다는 그, 그런 의견이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늘은 이제 배당나, 원래 배당을좀 많이 주거든요. 정의주가. 그래서 오늘 많이 급나가는데 뭐 배당 이슈가 소멸되니까 그런 거고요. 아무튼 나쁘진 않다. 이렇게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 자동차도 지금 너무나 안 좋습니다. 오늘 뭐 자동차 급락하고 뭐 테슬라가 11% 빠지고요 난리가 아닙니다 동기간 코스피가 1% 올랐고 글로벌 증시가 하반기에 어쨌든 1.8 올랐는데 자동차는 21% 빠졌고 국내가 8.3 국내 자동차는 좀덜 빠졌죠. 이건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내용이죠. 재고 증가구요 이런 것들. 그리고 22년까지 완성차들의 수익성은 이례적으로 되게 좋았는데 이게 너무 좋았죠. 2년 동안 완성차들이 공급은 줄고 인센티브 줄고 수요는 넘쳐나고 가격은 올라가고 예. 이례적으로 좋았는데 어쨌든 이제 차가 없었죠. 부족했죠. 그래서 돈도 잘 벌었고요. 근데 이제 내년엔 이게 정상화 되니까 당연히 이거는 오히려 완성차한테 악재가 될수 있고 부품사는 호재예요. 생산이 늘어나니까 근데 완성차한테는 오히려 가격이 다운될 수 있어서 악재일 수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의견은 그래도 제한적이다. 가구와는 경기 침체 영이 향좀 다를 거다. 왜냐하면 금융위기 때, 11년 유럽 위기 때 미국 유럽의 재판매가 18% 9% 감소하고 그 위기 후에 7년 동안 뭐 회복이 잘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랑 다른 점은요. 워낙 2년 동안 생산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정상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판매 부진이 장기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확 높았다가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회복되는 건데 지금은 아예 낮아요. 이게. 예. 여기서. 그러니까 차가 많이 팔려서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번게 아니라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차 판매가 뭐 엄청 급감한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기존 차량을 운행하는 연수가 증가했죠. 차가 생산이 안 되니까 신차보다는 옛날 차를 많이 타고 다닌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차들 언젠가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후 차들이 많다는 건, 신차 수요에는 긍정적인 거죠, 사실. 그리고 비용은 당연히 다운됩니다. 요즘에 원자재가 격 떨어져서, 이건 플러스 요인이고, 인플레 감축법 기준 완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대차가 조자주에 공장 투자하고, FDA 체결국이니까,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야, 그래, 현대차는 봐줄게. 현대차는, IRA, 법안에 좀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보조금 받게 해줄게 공장이 없어도 이걸 조금 기대는 했죠 바꿔주지 않을까 근데 이제 완전 그 기대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안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지금 분위기는 근데 이미 다 반영했죠 네, 뭐 인플레 감축법 피해주로 분류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더 이상 악재는 아니에요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좋아지면 호재가 되는 건데 내년에 친환경차 판매가 더 중요하다. 요기아이고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너무 싸다는 거죠. PBR, PBR이 4.2개 합쳐서 4.84배고요. PBR은 0 4 8 그냥 너무나 할인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자동차 좋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욕 먹죠. 욕 먹고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주가 빠지고 좋은 뉴스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자동차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 좋지만 자동차는 사이클 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낼 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히려 가격 면에서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인데 그래서 언제 갈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제제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달은 더 걸려요. 왜냐 1월 말에 그 현대기아가 실적 발표하거든요. 그것까지 봐야 되니까 급할 건 없지만 하락할수록 기회는 생긴다. 그리고 옛날에 미국이 자동차 판매 이렇게 했다가 이때가 금융위기 터지고 확 빠졌다고 회복된지 7년 유럽입니다. 네, 7년 정도. 이렇게 걸렸었어요. 그리고, 연식이 오래된 차 비중이 이렇게 높아요. 많이 늘어났죠. 네. 그죠? 네. 여기가 이제 0에서 5년 차. 신차죠. 신차는 적고. 자동차 업종의 PER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곤두박질 치고 있고요. 할인율이 이렇게, 이게 올라간다는 건 지수보다 엄청 할인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동차 주들도 저도 올라가길 바라지만 못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분간은 주간 싸지만 테슬라도 차가 안 팔린다 뭐 요새 공장 가동 테슬라가 연말에 공장 가동한 적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이거 심각한가 우려가 있고 부품주가 상대적으로 그래서 요새 현대모비스 잘안 빠지죠. 완성차 빠질 때보다. 왜 그러냐면은 부품주는 오히려 이 환경에서는 완성차보다 나아요. 왜냐? 생산이 늘어나니까. 예, 그리고 운임비 떨어지고, 그 컨테이너성. 그래서 오히려 요새 부품주안 빠지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완성차가 못 가면 부품주가 크게 가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좀 이렇게 충격을 좀 받았는데, 예, 시간과 좀 함께 하시면 좋겠고, 저는 포기는 꼭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번에 중국 소비 주 올라간 것만큼 또 좋은 시기가 올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 뭐죠? 기아? 기아를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저희 HTS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게 HTS 요 화면이 상장기업 분석 있죠. 저희 회사 HTS. 요게 아까 FN 가이드 상장기업 분석 있죠. 그 화면이에요, 사실. 요거 이제 HTS 보세요. 기아를 한번, 보면 오늘 기아가 좀 많이 빠지잖아요. 기아가 올해 잠깐만요, 연간이죠. 배당 수익률이 5%나 돼요, 거의. 예상이 엄청 높죠. 배당 수익 아니, 아니, 배당 수익률, 아, 여기 아니고 제가 잘못 계산 3,300원이니까. 여기 표시가 안돼 있네. 잠시만요. 지금 현재 주가 얼마죠? 6만원이죠. 6만, 6만 5천원 정도였죠. 어제까지만 해도. 6만, 6만 3천원? 3,322원 3천, 예상하거든요. 배당 수익률 이 5%가 넘어요. 예상은 저건 확정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주가가 5% 빠져도 본전이에요 빠진 건 아니에요 왜냐 배당을 주니까 그래서 오늘 기아가 현대차보다 훨씬 많이 빠지죠 안 좋죠 되게 네. 근데 저게 이제 배당락 때문입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세요 물론 이제 배당락만큼은 빠졌지만 분위기는 더 빠진 것 같죠 느낌에 주가 무너져버리니까 근데 배당을 한5%줄 걸로 예상은 해서 굉장히 좀안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 니까 현대보다 많이 주거든요. 곧좀 그 특수성은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아 많이 빠져? 얘, 얘만 문제 있나? 이건 아니에요. 배당 영향이고. 그 다음, 미국 주택가격은 아직은 굿뉴스다. 이게 뭐, 무슨 내용이냐면, 하이투자의 박상현 연구원이 주택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러거든요. 야, 이거 경기침체 오는 거 아니야? 안 좋잖아. 요새 경기침체 얘기만 나오면 빠지는데.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주택가격 하락은 오히려 반겨야 된다. 그 내용은 왜 물가 압력을 둔화시키니까 실제로 주택가격과 고용이 이두 개가 되게 중요한데 임대료 상승률을 낮춰줍니다. 우리도 많이 공부해봤죠. 네. 그래서 물가 상승이 둔화되면 금리 인상 사이클 중단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연착륙으로 그러니까 너무 막 경기가 망가지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연준이 의도한 거거든요. 주택가격 이떨어지길 높으면 물가 안 잡히거든요.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침체 가속화보다는 물가 압력 둔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더 크다. 요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20대 대도시 주택가격 임대료 추이인데 지금 보시면 다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몇 달째 임대료 전월 대비 상승률 마이너스 날것 같죠. 지금 거의 진로 주택 지표 이거 꺾이면 1년 후에 또 임대료 꺾이고요. 예. 주택 가격 체감 지수입니다. 이게 선행 지표로 알려져 있는데 주택가격 상승률. 예. 소비자 물가 중에 임대료 이게 현재 임대료예요. 소비자 물가에 들어간 안꺾이죠 얘가 먼저 꺾여요. 근데 이거 이게 6개월 또 선행한대요. 그래서 내년 1월이나 2월에는 임대료도 꺾여버립니다. 그럼 물가가 확 꺾이겠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택이 안 좋으니까 야 이거 안 좋다 이거보다는 일단은 물가압력 둔화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보고서 벌써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포스콜딩스인데 그냥 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소개를 왜 드리냐면 신한의 박광내연구원이면 이거 되게 잘 써주셨어요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목표주가는 올렸어요 4분기 실적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 태풍 피해 때문에 그렇지만 1분기부터는 회복될 거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핵심은 요거예요. 리튬 사업, 요게 메인입니다. 예. 그래서 저 리튬 사업에 대한 가치 평가를 이분이 해주셨어요. 어떻게 이거 계산할까요? 그러니까 리튬 사업 가치가 도대체 몇조냐? 이 논란이 많아요. 되게 10조 이상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1년에 1조 벌면 1조 벌 수도 있고요. 예, 근데 모르죠. 뭐 그거는 진짜 그렇게 될지, 음. 아니면 3천억 벌 수도 있고. 그럼 P/E R 20배 줄 건지 10배 줄 건지 10배 주면 3천억 버는데 10배 주면 시총 3조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계산해봤대요. 지금 상장돼 있는 비교 기업이 있는지 근데 포스코홀딩스랑 능력이 비슷해야 돼요. 생산력이. 그 회사 중에 하나가 리튬 아메리카라는 캐나다에 상장된 기업이 하나 있대요. 이 회사를 벤치마킹한 거예요. 마치 LGN솔이 CATL과 비교하는 것처럼. 그래서 캐나다 리튬 광물 회사로 세 곳의 리튬 프로젝트.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그 미국 네바다죠. 예.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와 아르헨티나 줄리 주자이 지역하고 살타 지역 이두 군데가 있고 미국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연간 생산 규모와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콜 홀딩스는 순수 업체는 아니니까 리튬만 지금 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곳의 프로젝트를 통해 LAC는 연간 10만 톤 수준의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목포고, 목표고 목표고, 포스콜딩스도 앞으로 9.3만 톤, 비슷하죠. 그두 회사가 지 목표로 하는 물량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제 내년부터 매출 발생하고, 아마 포스콜딩스는 24년부터로 알고 있어요. 매출 인식이 아마 될것 같은데 그래서 1단계에서 최소한 연산 2만 톤 규모의 생산 세설을 갖추고 이제 2단계 이렇게 나아갈 것 같고 그래서 요걸 이제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뭐 4만 톤 리튬 생산하면 17,920 톤을 확보한다. 왜? 지분이 44%니까. 아르헨티나 파스, 파스토스, 미국 네바다 여기서는 7.2에서 10.2만 톤 정도를 갖출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하는 금액은 3조 원이다. 그러니까 생산 능력과 이 금액까지 딱 적어놓은 거죠. 근데 포스콜딩스는 아르헨티나, 호주 리튬 제질용 사업, 수산 리튬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고 여기에 지급보증까지 더하면 한 2.5조 원 정도 투자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얼추 비슷하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좀 비슷하다 이거죠. 근데 LA C가 3.5조의 시가총액을 지금 갖고 있대요. 근데 포스콜딩스의 리튬 사업 가치도 이 정도 인정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럴 수 있죠, 야. 아니, 포스콜딩스가, 근데 왜 이게 똑같아야 되냐.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 생산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LAC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LAC는 포스콜딩스보다 더 지금 불리해요. 뭐냐면 환경단체고 해당 지역 원주민들이 반대한대요. 저 프로젝트 하는 거. 테커패스라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보통 광석형. 우리 이제 광석에서 캐내는 리튬이 있고, 염원은 호수. 보통 이둘 중에 하나죠. 근데 포스콜딩스는 저둘다 하거든요. 근데 이 테커 패스는요, 그 클레이형이래요. 진흙 있죠, 진흙. 클레이형인데 이거는 아직은 뭐 검증이 안된것 같긴 해요. 그런데도 시총 3.5조 원을 부여받고 있는 거죠. 그런 게 보면 포스콜링스는 이게 아니라 광석형 여모형이니까 이건 검증돼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3 5조은 과하지 않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분석을 해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 같고. 암튼 리튬 가격이 요새 좀 빠집니다 그리고 요새 테슬라 주가 폭락하고 이러니까 2차전지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안 좋아요 그래서 좀 할인은 받겠지만 LAC의 시총이 3.5점이면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사업도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의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전히 공급 부족입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굉장히 많죠 그리고 포스코의 장점이 있어요 광물 채굴 협상력을 갖고 요 그 리튬을 캐내는 사업까지 지분도 다 갖고 있잖아요, 아르헨티나. 음, 그리고 그걸 정제해서 수산한 리튬을 만들어서 그 배터리 제조에 쓰이게 만드는 양극재 원료로 들어가는 거죠. 이 능력을 좀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아무나 못 해요. 그래서 고려안이나 포스콜딩스나 LS나 이런 기업들이 괜찮은 게 저런 이제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협상력. 오랫동안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광물 사업. 옛날에는 광물 사업한다고 뭐 밸류 안 좋죠. 근데 이제는 리튬이라는 게 들어가면 니켈. 그래서 진입 장벽도 높고 네. 하기 때문에 좀이 부분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포스칼딩스의 진입 장벽 또 높은 수익성 이런 걸 고민해 보면 이건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목표 주가를 좀 올린 것 같습니다. 표로 보면 이제 9.3만 톤. 7.2에서 10.2만 톤. 광석형, 염모형염모형 근데 이 테커패스 있죠. 이게 이제 진흙형이라고 해서 이건 검증이 안된안된것 같아요. 그 이게 되게 거의 6만 톤. 근데 얘네가 시총이 벌써 3.5조니까. 투자금은 비슷하죠. 포스코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향후에 이게 리튬인데요. 이게 리튬 수요고요. 이게 현재 공급입니다. 아직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뭐, 니켈도 그렇고다 부족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결론 내드리면, 어차피 철강도 이제 내년에 좋아집니다. 왜 중국이 살아나고 부동산 부양하니까, 요건 플러스 요인이 될 거고, 올해보단. 그러니까, 사이클 면에서도 괜찮은데, 뭐, 3.5조 원의 가치를 부여받아야 한다면, 뭐, 밸류는 올라가겠죠. 근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내년도 주당 순자산이 70만 원입니다. 저기다 PBR 곱하면 적정 주가 나오는 거 아시죠? 이거 한번 계산해드렸죠, 옛날에. 함께 배우기 위해서. 아, 지난주 거였나? 지지난주 거. 예. 지지난주 거에 PBR 밴드로 계산하기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골 그냥 가져와서 70에다가 이 밴드 중간이 제가 아까 보니까 그, 저기 어디죠? FN 가이드 들어가서 보니까 중간 있죠? 정확하게. 거기가 0.52배에요. 근데 원래 포스콜딩스가 그 하단이 0.39배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왜? 리튬 때문에. 그럼 리튬의 가치를 부여하면 중간 값은 줘야죠. 그죠? 요거 이제 좀간각적으로 하는 건데, 만약에 중간까지는, 왜냐면 확장을 하잖아요, 회사가. 철강만 하면 0.5배까지 못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저기 이제 저걸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나오냐면, 37만원 나와요. 요게, 중간 값, 대입을 하면. 그리고 하단이 어디냐면요, 0.39배. 요번에 찍었다. 맨 밑은 아니에요. 맨 밑은 0.2배인가? 0.3배인가? 예. 하나 더 있지만, 거긴 너무 낮은 거고, 여기가 네 번째죠. 얘가 세 번째. 그러니까, 1, 2, 3, 4, 5, 이렇게 돼있죠. 다섯 개 밴드잖아요. 제일 높고, 중간, 여기가 중간. 보통 이제 여기 네 번째 밑에서 분할 매수거든요. 여기서, 요 구간에서. 밴드가 이렇게 있으면. 셋, 넷, 다섯 개면, 여기서 사는 거죠. 네 번째. 밑으로. 여기가 좋죠. 근데 이제 요네 번째, 여기가 얼마냐면, 계산을 해보니까, 27만 3천 원 나와요. 네 번째 그니까 저 구간에서는 되게 매력 있는 가격이요 그래서 결론 내드리면 포스콜링스는 이십칠만 삼천 원이 하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올라가면 3 7만 원이 고점이 될것 같다 요런 이제 흐름으로 일단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니까 리튬 사업이 가치가 부각되고 그리고 또 전제 조건이 중국 경기 회복이 좀 되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 저는 좀 움직일 것 같다. 근데 지금 29만원 안 되죠. 그러니까 아직도 뭐 비싸다고 할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밸류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투자하실 분들은 가격 보면서 투자하는 거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계산 이게 틀리더라도 계산이 끝났으면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좀더 합리적이죠. 그냥 우리가 차트 보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고민하시면. 그래서 오늘 이제 요. 보고서가 나와서 한번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참고를 <laughs>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보고서 여기까지 해 드리고 혹시 제가 이제 장 끝나고 시황이나 아니면 또이 전자공시가 혹시 있으면 곧 곁들여서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이제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올라갈 거예요 2023년도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이게 시장이 좋아야 뭘 저도 할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내년 좀 아이디어 적어놓은 방송을 제가 찍어놨으니까 그거 이번주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끝나면 제가 시황 말씀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이 끝났습니다 방금 끝났는데 오늘 뭐안 좋게 끝났고요 오늘 시초가 급락 출발 후에 일단 마이너스 2.2%까지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2280으로 다시 돌아갔고 정말 뭐 힘겹네요 시장이 힘겨운 상황이고 연말 이제 하루 앞두고 정시는 급락했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분위기가 코스닥이 사실 더안 좋아요 왜냐면 코스피는 배당락이 있어요. 한, 배당이 1.5 정도 예상하거든요. 마이너스. 그래서 실제로는 마이너스 0.7% 정도 빠졌다고 보는 게좀 맞는 것 같은데, 반면에 코스닥은 배당락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오늘 1.6%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 좀 코스닥의 체감 지수는 굉장히 좀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시장이 좀 얼어붙는 그런 흐름으로 오늘 하루 종일 전개가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외국인 뭐 기관 이렇게 있었지만 결국엔 개인은 그동안 판거 중에 한 절반 정도 산거 같고요. 1조 5천억 내일도 사겠죠. 외국인들은 한 5천억 정도로 오늘 팔아버렸고 합쳐서 기관은 합쳐서 1조 천억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인기관은 무차별적으로 다 던져버렸고요. 개인은 세금 때문에 팔았던 거 다시 채워놓는 그런 흐름이 일단 전개 됐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수급은 뭐 당연히 안 좋았고, 업종별로도 오늘 외국인들이 뭐 전기전자, 뭐 1700부터 해가지고 그냥 용단 폭격을 퍼포어버렸습니다 음, 그리고 기관 투자도 마찬가지죠. 기관도 그동안 산 이유는 배당받으려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끝은 정해져 있었고, 오늘 그게 현실화 됐다. 그 중간에 있는 외국인이 주식을 사면은 버티는 건데, 그러질 못했던 거죠 외국인이 많이 팔다 보니까 오늘 어쨌든 좀안 좋은 장에서도 이 한전 전기요금 인상 크게 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4%나 급등을 했고 아마 전기요금 인상하면 오히려 빠질 것 같아요 나중에 오히려 그러니까 한전도 정말 어렵죠 우리 또 한전도 많은 분들이 이 회사는 안 망하겠지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아요 근데 보세요 요 <laughs> 구간은 견딜 수가 있나요 그죠 이렇게 빠지는데. 근데 이렇게 올걸두달 만에. 요이 대반전. 예. 누구도 알순 없어요,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뭐, 여기서 사신 분은 수익 나신 거 여기서 사신 분은 이제 본전이지만. 예. 근데 어찌됐건, 뭔가의 계기가 생기면 올라가죠, 주권은. 항상. 그게 없으면 무너지고, 처참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게. 매일매일 보다 보면 근데 어쨌든 꼭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요, 양이 있으면 음이 있어요. 예,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결국엔 음이 있습니다. 예, 아무리 잘 가도. 예, 저번에 그 한미글로벌 같은 거 있잖아요. 네옴시티로 너무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죠? 예, 네옴시티로. 이때는 정말 뭐 황제주였는데. 지금은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꼭 조심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이해하시고, 너무 많이 빠질 때 공포를 갖지 마시고, 오히려 이 회사가 망하는 것만 아니면.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올라가면 또 흥분하죠. 이럴 땐 오히려 조금 한번더 물러서고,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기계업종도 좋았고요. 예. 이안 좋은 장애도 글쓰기 업체들, 또, 부산 에너빌리티 원전준 좋았습니다. 드럼 부대 창설한다는 뭐 이게 계속 나오니까 창도 안 좋겠다. 돈이 일로 몰리죠. 여행주 중국 열린다 이거죠. 면세점? 야 중국 사람들 올 거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오랜만에 신세계 급등했고 항공주도 예 카지노도 근데 흥분하시면 안 돼요 이쪽 <laughs> 지금 돈이 일로 몰려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오히려 조심하시고 조심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쪽은 지금 가격이 비싸지고 있어요 점점 올라가면서. 그다음 미용 의료기기 오늘 좋았고요. 예, 미용 의료기기는 이제 펀더멘털 자체가 이제 받쳐주니까 중국도 약간 리오프닝 수익기도 하고요. 임플란트도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오늘 디오 뭐 덴티움 다 괜찮았고 원전주도 오늘 좋았더라고요. 좋았고 백화점 면세점 LNG 옛날에 그 태조 이방원 느낌이 좀 나죠 원자력 발전 화장품도 오늘도 괜찮았습니다 네, 안 좋은 장이었지만 피팅주 오랜만에 갔고요 태광 성광민등 영화 관련 주도 오늘은 좀 괜찮았습니다 조선주도 오늘 모처럼 분위기 괜찮았고요 그 게임주도 약간 일부 게임들은 좀 반등을 한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나머지는 다안 좋았고 배당 제일 많이 주는 섹터부터 그냥 순서대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대신이 제일 많이 주죠 삼성 이제 배당 매력이 없어졌죠 지금은 이제 어차피 배당과 상관없으니까 제주은행은 빼고 나머지 다 급락했고요 은행주 뭐 배당 많이 주니까 통신주도 배당 많이 줍니다 그래서 오늘 KT가 급락 이거는, 뭐, 배당 받으신 분들은 각오를 했던 거니까, 뭐, 너무 충격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뭐, LX 인터내셔널도 배당 많이 주거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은 배당보다는, 반도체가 안 좋아서 빠진 거. 2차원지 배당보다는, 네, 그죠. 업팡에 대한 이제 우려. 테슬라 때문에. 그랬고, 타이어도 오늘 좀 빠졌고, 정유주도 오늘 좀안 좋았어요. 철강주도 좀 빠졌고 일부요. 포스코링스는 그래도 좀 버텼고 자동차도 그 기아가 배당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아가 제일 안 좋죠 배당 우리 때 배당을 주는 건 좋은데 오늘 이제 약간 자동차에 대한 시각도 안 좋은 상태에서 배당 락이 조금 세다 보니까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석유학도 화 오늘 최근에 좀 좋았다가 오늘은 좀 빠졌고요. 건설주도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예. 저 끝없이 빠지네요. 건설업종에 대한 리스크가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두려움이. DLNC는 PF가 없다고 하는데도 참 좋지가 않습니다. GS건설은 PF가 좀 많아요. 실제적으로. PF가 좀 많은 편이고. 반면에 현대나 삼성물산은 크게, 뭐, 주가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 관련주 오늘 조금 안 좋았습니다. 반도체도 안 좋았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TBT, IT도 안 좋았고 반도체 소부장 뭐다 급격하게 오늘 위축됐습니다. 지주회사들도 이게 많이 줘요. 근데 오늘은 오랜만에 덕산아이메탈 좋았네요. 예, 네, 진짜 오랜만에 좋았고 다만 웬만한 지주회사들은 이게 배당을 워낙 이 보시면 다 고배당주입니다. 금호건설도 배당 많이 줘요. 배당 좀 많이 주는 편이죠. 그래서 고배당 기업들에 대해서는 오늘 완전히 충격을 좀 받는 그런 거, 지주사의 좀 특징이죠. 이게 그래서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율주행차, 뭐 전기차, 삼성페이, 폴더블폰, 풍력. 백신 관련 주, 할것 없이, 웬만한 기업들의 주가는, 뭐, 더 충격을 받아버리는 그런 안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되게 좀 어려웠어요. 뭐, 배당락을 떠나서라도, 뭐, 수많은 기업들이 급나가는 정말 취약한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리고 시총 상위 기업들도 뭐다 빠져가지고요. 뭐, 올라간 기업 찾는 게더 쉽죠. 음. 기본 한5% 이상 급락한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LG 엔솔 많이 빠졌고, 2차 전지 그 LG 화학도 급나겠고, 기아, 뭐, 신한 지주, 포스코 케미칼, 음, 하나금융 지주, 음. 셀트리온 SQ도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저기 기업은행 폭락했고 우리금융지주, 음, LG 플러스, HD 현대 DB손해보험, 한온시스템, 코에이 HS 이렇게 고배당 기업들은 조금 힘든 하루를 좀 보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배당을 거의 안 주거나 배당 수익금이 작은 기업들은요 오늘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 중국 소비주까지. 오늘은 좀 그런 흐름이 좀 대체적으로 펼쳐졌던 하루였지 않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내일도 뭐 크게 좋을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삼성, 하이닉스, 현대차, LG 엔솔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쪽이 좀 외국인이 들어와야 될 텐데요. 그래서 좀더 시간 필요할 것 같고 그래도 오늘처럼 뭐 이렇게 급 나가는 건 아니고. 좀 지진하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내일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뭐더뭐 뭐 어떤 그런 건 없고요. 뭐이 공시가 나오거나 그 없습니다. 자, 아무튼 내일 마무리 좀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 힘들지만 잘 이겨내시고 그다음에 아무튼 영상은 이제 거의 다 찍어 놨고요. 내일 이제 시장 한개 읽기만 찍으면 올해는 좀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남은 시간 좀잘 보내시고 내일 제가 마무리 또 해드리고요. 어떤, 이제 마지막으로 가다 보니까 보고서들도 많이 안 나오는 편이고, 하니까, 예, 네, 좀, 그, 다른 얘기들 또할거 있으면, 내일도, 오늘 아침에 제가, 아니, 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시작할 때 한번 오택이란 기업, 그, 완전히 정밀 분석한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자 해서 좀 알려드린 거고, 여러분이 보시는 기업들도 한번 그렇게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이걸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투자를 잘한 건지, 잘못된 판단을 한건 아닌지, 재무 구조, 전환 사채 문제 있는지 없는지, 순부채, 순현금 배당은 얼마 주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거기서 좋아 보이면 이제 PBR 밴드 보고 주가 싼지 비싼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한 훈련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어려운 장 너무 수고하셨고 힘내시고요. 아까 한전도 보셨지만, 끝은 있습니다. 지금 안 좋은 거를 너무 안 좋다고만 하셔서 바닥에 같이 매도하는 그런, 그런 흐름은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정말 너무 안 좋고 내년에도 별별일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뭐 교체할 수는 있겠지만요. 항상 주가라는 건 사이클 타니까 기다림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내일 시장 함께 읽기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